되게 간단한데 하면 된다. 모델도 마찬가지고 이 바버도 마찬가지고 둘다 이제 독학을 한 거란 말이에요.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. 진짜로 하면 다 돼요. 머리 할게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페이드 할거 같은데, 저는 바버 겸 모델 슬랙 바버입니다. 그러니까 레이저 페이드가 뭐냐면 이제 레이저가 면도 칼을 얘기해요. 페이드가 그라데이션. 예, 면도 칼로 이제 그라데이션 들어간다. 이 일을 시작한 지한 4, 5년 됐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쪽 바버 시장은 거의 없었죠. 독학을 했기 때문에 깨우치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고,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까지는 어떤 것 같아요? 아, 그래요?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서울의 유명한 이발소들은 다 다녔어요. 이발소에 가면은 제 신분을 밝혀요. 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. 되게 좋아하세요.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. 그리고 뭐 잘해달라, 열심히 해달라, 뭐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 모르면 와라, 언제든지 알려주겠다. 저는 당연히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매력을 느끼고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다고 뭐 모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제일 멋있을 때, 청춘일 때, 이럴 때 이제 할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어떤 또 장점이 있죠. 나쁘지 않아요. 좀 약간 조금 세긴 한데 이게 하에서 여기가 좀 까매지거나 이러면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자기가 정확히 어떤 길을 가고자 할 것인지, 왜이 직업인지, 하고자 하는 어떤 신념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,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현실적인 거에 맞게 움직이는 것들. 저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좋겠어요. 힘든 진짜.